안녕하세요. 천안 용운사입니다. 새해가 밝았습니다. 2021년 신축년 소띠해에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깃드는 한 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,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대한민국의 국운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 좀 들어볼게요. 2021년 국운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첫째는 자연재해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듯 합니다.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서는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지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도 발생할 거로 보이며 물로 인한 재앙이 발생할 듯 보입니다.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. 두 번째로 자살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무너지고 실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로 인해 민심이 예민해짐으로써 사건 사고가 늘게 되며 안타까운 별들이 많이 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 때일수록 주변을 더 둘러보고 힘든 이가 있다면 보듬어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정치적 언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.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는 국민입니다. 첫째도 국민이요, 둘째도 국민이라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습니다. 그러니 국민을 대표하는 이로서 부끄럽지 않는 옳은 정치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끝으로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 코로나로 인해 경자년 한 해 고통받고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신축년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일러주십니다. 암담하시겠지만 이러실수록 서로 위하여 다 같이 힘을 모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또한 신축년에는 경자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가정의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 빌겠습니다. 힘내십시오.